안녕하십니까. 이번은 디저트 과자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팔라우에서 산, 마트에서 산 과자인데, 이게 한국에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한국에는 그냥 오리지널 맛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쌀 과자 같은 건데, 회사가 켈로그네? 켈로그에 라이스 크리스피스 트리치 하나는 더블 초콜릿 청크와 카라멜 크리스피 초콜릿 청크 카라멜이 카라멜 초콜릿이 가득 찬 과자입니다. 하나는 180칼로리, 하나는 170칼로리. 끝내주네요. 칼로리는 자, 봅시다. 어우, 끝내주네요. 포화지방이 아주 그냥, 살아있네. 20, 15, 살아있네. 살찝니다, 살찝니다. 이거 5개 먹으면 하루 그 치를 다 먹는 거예요, 포화지방을. 어우, 설탕도 14g이나 있고, 28g이나 있어? 어우. 어쨌든, 뭐, 이런 거 먹는데, 뭐, 살찐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이거, 크리스피, 켈로그에서 나온, 크리치.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쌀과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부터 먹을까? 어느 거부터 먹을까? 이거부터 먹죠. 어우. 짜잔. 이야. 초콜릿 박혀있는 거 보소. 아, 두세 뜯어볼게, 두 세. 진한 초콜릿 향이. 오르가즘을 느끼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요거는, 아우, 딱 봐도 이건 초콜릿이 딱 많이 묻어있는 그런 거고, 이건 카라멜. 약간 노란색. 이야, 초콜릿이 막 박혀있어요. 어우, 둘다 맛있어, 둘다 맛있어 보여. 둘다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는 카라멜 들어있는 것부터 입가심하고. 무슨 맛으로 해야지, 이거 생각해요? 카라멜 맛은 그닥, 뭐, 느껴지는 건 없는데, 어우, 이, 초콜릿, 그, 초콜릿 중에서 단 초콜릿 맛이, 뒤끝이 그냥, 끝내줍니다. 카라멜 맛도 분명히 나는데 초콜릿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금방 묻혀요. 카라멜 맛이. 근데 맛있어. 맛있어. 딱 살찌는 맛이야. 반을 먹었으니 얘들 먹읍시다. 얘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근데 날씨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다른데, 얘가 더 약간, 달짝지근하다고 할까? 얘는 초콜릿 고유의 맛이 더, 초콜릿 고유의 맛이 되게 강해, 좀 강하게 느껴져요. 얘는 약간 달짝지근하다고 할수 있는 거고, 어쩐지 위에 있는 초콜릿이 냄새 맡아서 떨어졌지만 단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덩어리,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그 초콜릿 그 덩어리, 초콜릿 덩어리. 그다음에 그 특유의 그아 초콜릿 향기, 그 카카오 향기가 되게 진하게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단맛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얘가 더 달지, 단맛이 강하지, 얘가 더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 달달한 맛을 생각하고 먹었다면은 큰 오산인 것 같아요. 달지가 않아요. 오히려 약간 그 카카오 뭐, 한 30%, 50%. 되는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콜릿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초콜릿의 그 씁쓸한 맛이 약간 더 나요. 달달한 맛보다는. 이 맛있다. 다시 한번 입가심 하고. 얘가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아, 물론 카카오의 그 초콜릿 고유의 향도 나지만, 이게 카라멜이 곁들여서인지 봐도 달짝지근한 맛. 끝은 약간 씁쓸한 맛이 미세하게 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강해요. 이것도 달달한 맛을 생각하고 먹었으면은 오산인 것 같아요. 달달한 맛으로 먹으려면 실망합니다. 근데 맛있어. 달짝지근해서 맛있어요. 오히려 더 달달한 맛이 아니라 달짝지근해서. 끝은 씁쓸하고 처음은 달짝지근한 맛. 달짝지근해. 확실히 달짝지근해요. 카라멜 초콜릿 티 청크는 달짝지근하고요. 아우, 진짜 초콜릿 향 진하다. 마시멜롱, 마시멜롱. 아. 카카오. 들어오는데도 참 많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얘가 더 맛있어요. 얘보다는 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막 한국에서 판다면, 마트에서 판다면은 얘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안사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안사 먹고, 얘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있는 맛이었어요. 아, 막 초콜릿이 막 땡긴다. 그 카카오색 카카오의 그 씁쓸한 맛이 약간 땡긴다. 달달하면서도. 그러면 이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나랑. 나 개인적으로 좀더 달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얘는 달짝지근한 맛, 얘는 그 카카오 초콜릿의 그 씁쓸한 맛이 강한. 아, 둘다 달달하긴 한데 약간 달짝지근하고 얘는 씁쓸한 맛이 있는 그런 과자였습니다. 근데 개인적 취향은 당연히 이고요. 얘는 이번 한번 먹는 걸로 축하합니다. 좋게요. 이게 딱제 취향입니다. 아, 다음에 또뭐 있으면 이거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뿅.